별바라기 TV 예산편 1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일산 풍동이지구의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42층으로 짓는 총세대수 1976실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 LOE 분양 현장을 공중 탐방하였습니다. 더샵 LOE 현장입니다. 총 대지 면적은 약 1,877평이며, 지역 지구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건폐율 약 62%, 용적률 약 799%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일산 LOE는 경기도 일산 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에 짓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풍산역 중간에 위치하여 도보 5분 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평형 구성은 전용 84타입, 158타입, 247타입으로 주력 평형은 84타입입니다. 더샵 LOE 오피스텔 전용 84타입은 일반 아파트 25평형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풍산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업지에서 백마역이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더샵 일산 LOE 현장에서 지상 120m, 약 40층 높이의 조망권입니다. 남쪽으로 저층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어서 조망권이 우수합니다. 한강도 보입니다. 더샵 일산 LOE 지상 100m 약 33층 높이 조망권입니다. 더샵 일산 LOE 지상으로부터 80m 상공 약 26층 높이입니다.
더샵 일산 LOE 지상으로부터 45m, 약 15층 높이입니다. 더샵 일산 LOE 지상으로부터 20m, 약 6층 높이입니다. 더샵 일산 LOE 지상으로부터 10m, 약 3층 높이의 조망권입니다. 사업지 앞쪽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서 저층도 조망권 1조권이 우수합니다. 이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LOE 현장을 공중 탐방하였습니다. 곧이어서 더샵 일산 LOE 신하영 과장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